오늘의 동화, 딸 하나를 둔 부자 영감. 옛날에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고개 이쪽 마을에는 아들만 네 형제를 둔 아버지가 살고, 고개 저쪽 마을에는 딸 하나뿐인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두 집은 모두 넉넉한 살림살이에 논밭과 재물이 많아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부잣집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부자는 서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하루는 이쪽 부자가 저쪽 마을로, 또 하루는 저쪽 부자가 이쪽 마을로 번갈아 찾아다니며 바둑도 두고 시조도 읊으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만 둔 부자 영감은 저쪽 마을 부잣집에서 놀다 온 날이면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늠름하고 건장한 아들이 넷이나 있는 친구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가냘프고 연약한 딸도 하나뿐이어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부자 영감은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외동딸은 비록 딸이지만 자기가 아들 넷이 못할 일을 할 터이니 두고 보시라며 부자 영감을 위로하고 더욱 받들었지요. 부자 영감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상을 몰리고 곰방대를 물고 있는 부자 영감에게 딸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에는 고개 넘어 친구 어르신 댁에 문상을 가셔야 하겠습니다. 문상은 왜? 그 집에는 죽을 만한 늙은이도 없고 병을 앓는 사람도 없는데. 조금 전에 아버님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얘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그 집에 가서 한나절이나 바둑을 두며 놀고 왔다는 것을 잊었느냐? 바로 조금 전에 저녁 잡수신 것이 체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허, 괴이한 일이로고. 아니 그럼 부고라도 누가 들고 왔더란 말이냐? 어느새 부고를 만들어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지만 한식경 후에는 가지고 오겠지요. 과연 한식경 후에 저쪽 마을 부잣집 머슴이 헐레벌떡 부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자 영감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개 저 너머에 사는 영감이 저녁 먹은 것이 체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러려니와 오늘 한나절이나 함께 바둑을 두며 놀았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니 모든 게 덧없고 뜻밖이어서 심사가 뒤엉클어질 뿐이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부자 영감은 문상을 가려고 부랴부랴 의관을 차려입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딸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문상을 하실 때는 위청에서 인사만 하시지 말고 꼭 방으로 들어가셔서 친구 어른의 관을 보시고 오셔요. 부자 영감은 고개를 넘어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집 가까이 다다르니 집 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부산이 드나드는 것이 초상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부자 영감은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이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는 자기의 딸이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위청의 향을 사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를 갑자기 잃었으니 그 서름이 오직했겠어요. 부자 영감은 한참을 울고 난 뒤에 딸이 당부한 대로 친구의 관을 보려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주인 큰아들이 소매자락을 잡으며 말렸어요. 아저씨, 들어가지 마셔요. 위청에서 인사를 드렸으니 방 안까지 들어가실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제일 친한 친구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관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네. 그래도 아들은 사정하듯이 말렸습니다. 아저씨, 보시고 나면 아니 보신 것만 못하십니다. 아저씨가 들어가 보시면 크게 놀랄 일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자네 아버지와 내가 생전에 어떤 친구였나. 아무튼 놀라지 않을 테니 걱정 말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는 조금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보좌 영감은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을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보좌 영감은 간신히 벽에 기대어 쓰러지려는 몸을 가누었습니다. 친구의 관 위에는 시커먼 먹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렁이는 보좌 영감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 먹구렁이에게는 무엇인가 애타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보좌 영감은 비로소 상주가 한사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말린 까닭을 알았습니다. 그는 얼른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새삼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좌 영감은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친구의 관 위에 있는 또아리를 튼 먹구렁이는 어찌 된 것이냐. 아버님 놀라지 마셔요. 아버님의 친구분이 죽어서 먹구렁이가 된 것입니다. 아, 너무 끔찍해서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구나. 그 어른은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로 먹구렁이가 되신 것입니다. 나쁜 짓이라니. 나는 생전에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만큼이나 재물을 모으느라 남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고 재물을 아끼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아버님, 아까 그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께 무슨 말인가 애써 하려는 것을 보셨지요? 아버님의 친구분은 옛날이 후회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께 자신처럼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럼 나도 죽으면 시커먼 먹구렁이가 된다는 것이냐. 지금처럼 사신다면 구렁이가 되실 수밖에 없지요. 얘야,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냐.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마라. 보좌 영감은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상냥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얘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면 이제 어쩌면 좋으냐.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을 하셔서 죄를 씻어야지요. 우리 집 곳간에 쌓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세요. 집에서 부리는 머슴과 종에게는 논밭을 주어 내보내시고요. 그래야 아버님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좌 영감은 생각만 해도 아까워 손이 안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아버님, 시커먼 먹구렁이가 되실 생각을 해보셔요. 그까지 재물을 모두 관 속에 넣어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보좌 영감도 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딸인지라 보좌 영감은 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좌 영감은 다음 날 딸이 시키는 대로 곳간의 곡식과 재물을 머슴과 종에게 나누어주고 멀리 떠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논밭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나쁜 땅만을 골라 반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딸이 보좌 영감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논밭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나요? 그래, 네 말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 아버님, 정말이지요? 그렇다니까. 왜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니? 됐어요. 그럼 오늘은 푹 주무셔요. 내일 저와 함께 가실 때가 있으니까요. 딸의 말에 보자 영감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종일 논밭을 나누어 주느라 고단해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튿날 딸은 삼배 자루를 하나 가지고 앞장서서 보자 영감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자꾸 깊은 산으로 들어가자 보자 영감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런 산속으로 왜 자꾸 들어가느냐? 아버님, 다 왔어요. 저기 폭포가 보이지요? 우린 저 폭포로 가는 중입니다. 딸이 말한 대로 가까운 곳에 높은 폭포가 걸려 있고 맑은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폭포 밑에 소에 닿자 딸은 가져온 삼배자루를 보자 영감에게 주었습니다. 아버님, 저 소로 내려가서서 이 삼배자루에 물을 담아보셔요. 얘야, 아비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냐? 구멍이 숭숭 뚫린 삼배자루에 어찌 물을 담을 수 있단 말이냐? 염려 마셔요, 아버님. 틀림없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보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딸의 말대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삼배자루에 물이 담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자 영감이 쉴 새 없이 물을 담자 한편으로는 줄줄 새면서 삼배의 구멍이 물로 메워지며 자루에 반쯤 물이 찼습니다. 이것을 보자 딸은 보자 영감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은 제게 거짓말을 하셨군요.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아버님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반밖에 나누어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어찌 네가 아느냐? 그래서 이 삼배자루의 물이 반밖에 차지 않은 거예요. 딸의 말에 보자 영감은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남다른 점이 있는 이인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이든 척척 다 알고 있으니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보자 영감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보자 영감의 말을 다 들은 딸은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님, 어서 내려가셔요. 내려가셔서는 이번에는 전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마시고 모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재산을 모으면서 재산을 지키면서 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버님 친구분을 생각해 보셔요. 집으로 돌아온 보자 영감은 딸의 말에 따라 전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보자 영감과 딸은 당장 돌아갈 집조차 없게 되었어요. 딸은 힘없이 앉아있는 보자 영감을 모시고 길을 떠나 산 깊숙이 자리 잡은 한 절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살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깨끗이 살면 죽은 뒤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보자 영감은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좋은 논밭을 다 남에게 주워버리고 이런 쓸쓸한 산골짜기에서 푸성귀나 먹다 죽을 것을 생각하니 한심하고 억울해서 절로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마다할 수도 없었어요. 딸과 부자 영감은 그 절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고 근근히 밥이나 얻어먹으며 부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꽤 욕심이 많아 절의 재산 말고도 자기 재산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주지스님은 보자 영감의 딸을 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보자 영감이 전 재산을 모두 남에게 나누어 준 것을 모르는 주지스님은 그들이 아직도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재산에 욕심이 생긴 주지스님은 보자 영감의 딸과 혼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보자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보좌 영감은 참으로 난감했어요. 그는 그따위 사위를 보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시름에 잠긴 보좌 영감을 보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또 조지 스님은 보좌 영감을 찾아와 딸과 혼인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딸이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만약 스님이 제 청을 들어주신다면 저도 스님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청이라고? 그 청이 무엇이냐? 혼인만 해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주마. 그럼요. 스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얼 망설이는 게냐? 어서 말해보아라. 스님, 저 법당 앞뜰에 옥돌로 집 한 채를 짓고 옥돌로 문을 해 달아주셔요. 딸의 청을 들은 조지 스님은 속이 뜨끔했습니다. 옥돌은 무척 비싸고 귀한 돌입니다. 그 값비싼 옥돌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들지요. 그러나 조지 스님은 많은 재산이 들더라도 부자 영감의 딸과 혼인만 하면 부잣집 재산이 모두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내가 당장 옥돌로 집을 한 채 지을 터이니 그땐 어김없이 나와 혼인을 해야 한다. 아무렴요. 스님, 염려 마셔요. 조지 스님은 그날부터 값비싼 옥돌을 구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옥돌은 워낙 비싼 돌이어서 집을 짓는 동안 욕심꾸러기 조지 스님의 재산이 절반 이상 달아나 버렸어요. 마침내 옥돌로 만든 집이 다 지어지자 조지 스님은 보좌 영감의 딸을 불렀습니다. 자, 보아라. 옥돌집이 다 지어졌다. 이제 나와 혼인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저기 저 방 안에 옥돌로 만든 좋은 선반을 아래 위로 2개 만들어 주셔요. 조지 스님은 이왕 옥돌로 집을 짓느라 재산을 없앤 뒤라 선반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 스님은 남은 재산을 송두리째 써서 옥돌로 선반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의 옥돌 선반이 만들어지자 딸은 보좌 영감을 불러 위쪽 선반 위에 올라앉게 하고 자기는 아래 선반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은 조지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이제 곧 혼인을 할 터이니 잠깐만 마당 빗자루를 들고 옥돌문 밖에 나가 서주셔요. 조지 스님은 딸과 곧 혼인하고 싶은 욕심에 얼른 빗자루를 들고 옥돌문 밖에 섰습니다. 스님이 나가자 딸은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연보를 하자 딸과 보좌 영감은 금빛 찬란한 부처가 되고 이어서 조지 스님도 2 부처의 문지기 부처가 되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구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아버지와 조지 스님을 딸이 그 재물을 착한 일에 다 쓰게 하고 모두 부처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해당화 이야기. 아주 멀고 먼 옛날 동쪽 바다 용왕에게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가 가장 곱고 예뻤답니다. 막내 공주는 날마다 바닷가로 나갔어요.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공주는 조용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아, 어쩌면 모래알이 이렇게 곱지? 바람도 맑고 상쾌해. 이곳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야. 끝없이 뻗어있는 흰 모래밭은 공주가 놀기에 아주 평화롭고 마음 편한 곳이었습니다. 공주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며 사뿐사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한참 바닷가를 거닐던 공주는 큰 바위 옆에 기대어 잠깐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바닷가 마을엔 홀 어머니와 외롭게 살아가는 도마란 젊은 어부가 있었어요. 그날도 도마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날씨 한번 화창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정어리를 많이 잡아와야 할 텐데. 동쪽 바다 용항의 막내 공주는 도마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른 채 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니, 웬 계집아이지? 바위 곁을 지나던 도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마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바위 가까이 다가갔어요. 처음 보는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참 곱기도 하다. 도마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여보세요? 하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끼룩거리며 바다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에 잠이 깬 걸까요? 공주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도마를 본 공주가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당신은 누구세요? 공주가 묻자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꼭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 같군요. 도마는 공주가 입고 있는 옷이 무척 낯설어 보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화사한 옷차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기는 용궁 사람이 입는 옷을 바닷가 마을에 사는 도마가 보았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선녀는 아니에요. 공주는 수줍은 듯 살포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옷구슬이 구르는 듯 낭낭했지요. 당신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요? 무슨 일로 이 외롭고 가난한 마을을 찾아왔나요? 도마는 벼랑간 꿈속 나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르시는 도련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련님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는 가난한 어부예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지요. 도마는 왠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공주의 눈빛이 너무도 맑고 투명해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동쪽 바다 용항의 막내 공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기를 잡는 어부인가요? 잡는 고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정어리를 잡수고 싶어해 먼 바다로 나가볼까 하던 참이었지요. 그러나 도마는 이날 먼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리따운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신이 팔려 고기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겁니다. 서산 너머로 햇님이 숨바꼭질할 시간이 되었어요. 공주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돌아갈 시간이 지났어요. 도마 또한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공주와 헤어지려니 아쉬움 때문에 가슴이 저렸어요. 도마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바위 앞에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맹랑하게도 공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벌써 내일이 기다려지는걸요. 잠시 뒤 공주는 바다 쪽으로 점점이 멀어져 갔고 도마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마 왔니? 그래, 정어리는 많이 잡았어. 그물 내려놓는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엉뚱한데 정신을 팔다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도마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도마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마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도마는 공주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도마는 정어리를 잡아오지 못했어요. 동쪽 바다 용왕의 막내 공주와 바닷가 바위 곁에서 하루 해를 보냈습니다. 도마와 공주는 날마다 바닷가 바위 곁에서 만났어요.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만나서 짧은 하루를 보내고 뉘엿뉘엿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무렵에야 아쉬운 이별을 하였지요. 도마와 공주는 하루라도 못 만나면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어부라는 사실조차 잊고 오로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리따운 공주에게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의 병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집에는 먹을 양식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질 무렵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도마에게 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도마야, 이제 내미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늙고 병든 애미가 짐이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오늘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짐이 되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하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일은 꼭 먼 바다로 나가 정어리를 잡아올게요. 도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듣기 싫다. 도무지 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일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정어리를 꼭 잡아올게요. 절 믿고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도마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어깨에 그물을 둘러매고 고개를 푹 떨군 채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 바위 곁에서 도마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도마는 고기잡이 배가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을 딱 감고 배에 올라탔지요. 한편 용궁에서도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닌다며 용왕이 막내 공주를 몹시 나무란 거였어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도마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몰래 바닷가 바위 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두 사람이 늘 만나던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바위 근처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얼씬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덧 붉은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무슨 일이 생겼나요? 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파도만 철석일 뿐이었습니다. 공주는 조개껍질을 만지작대며 도마가 오던 길 쪽을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끝끝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갈매기 때만 끼룩거리며 허공에 빈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지요. 공주는 힘없이 바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 용궁이 있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벼랑간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공주의 가녀린 몸을 한입에 삼켜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날 공주는 용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밤새도록 바닷가 모래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도마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어 비척비척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배가 떠나는 나루터로 갔지요. 어머니는 천둥과 비바람 속에서 어지럽게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도마야, 나 정어리 안 먹어도 괜찮다. 어서 돌아오너라. 그때 억센 파도가 도마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도마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무서운 파도와 싸웠어요. 도마가 간신히 살아 집으로 돌아온 것은 어머니가 죽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마는 어머니부터 찾았어요. 그러나 집안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풍지만 바람에 을신연스럽게 펄럭일 뿐이었습니다. 도마는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도마의 등 뒤에서 이웃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보게, 이제야 돌아오면 어떡하나. 도마는 이웃사람에게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먼 바다에 나가고 없을 때 어머니가 파도에 휩쓸려 세상을 뜨셨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도마 대신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도마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통곡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도마를 위로하면서 조용조용 덧붙였어요. 관아에서 군졸들이 나와 조사를 하고 갔네. 그동안 자네가 불효를 내서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 어머니께 불효를 냈으니 벌을 받게 될 게야. 네? 도마는 벌을 받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변명하고 싶진 않았어요. 도마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먼 변방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이라네. 아마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게야. 그게 곧 벌이지. 저의 불효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벌을 달게 받아야지요. 관아에서는 언제 저를 잡아간다고 하던가요? 자네가 돌아왔으니 곧 사람이 오겠지. 그날 밤 도마는 뗏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도마의 발길은 저절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바다 위를 곱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도마는 바위 곁으로 갔어요. 이럴 수가. 도마는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옷이 갈갈이 찢긴 공주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기를 기다리다가 공주가 지쳐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도마가 다가가자 공주는 도련님 하고는 쓰러지듯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갈매기 떼가 끼룩거리며 바다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공주는 말없이 도마를 따라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사랑을 맹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갈 수 없었지요. 도마를 잡아가기 위해 군졸들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도마는 꼼짝없이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벌을 받기 위해,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떠나 가야만 했습니다. 공주는 그저 발을 동동거릴 뿐이었지요. 차라리 날 이제 시구려. 도마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주가 도마의 발 아래 쓰러져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셔야 해요.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공주는 가슴이 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제 당신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바닷가 큰 바위를 기억하시죠? 저는 날마다 그곳으로 가서 기도를 드릴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때 관아에서 곤졸들이 와서 다그쳤습니다. 이제 그만 떠납시다. 도마는 곤졸들에게 끌려 바닷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지요. 도마가 떠난 뒤 공주는 날마다 바닷가 큰 바위 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밤낮 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나날이 야위어갔어요. 여러 해가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도마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주의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었나 봐요. 공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제 공주는 야위일 대로 야위였어요.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처럼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치고 바다가 들끓었습니다. 도마가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나던 그날처럼 공주는 오랜 기다림에 이윽고 지쳐버렸어요. 폭풍우 속에서 가녀린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다가 공주는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듬해 봄, 공주가 피를 토하고 죽은 큰 바위 곁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주의 죽은 영혼이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붉은 빛을 띤 바로 그 꽃이 해당화랍니다. 해당화는 그 다음 해부터 바닷가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용왕의 막내 공주는 아름다운 해당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각시 모양의 섬. 아득한 옛날 칠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 단 2사람,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오래도록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를 않았지요. 그러고 있는 때에 부인은 유명한 의원 한 사람을 만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시오. 저 가련한 병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의원은 한참 동안 병자를 진맥도 해보고 손발과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부인은 행여나 했다가 그 의원이 고개를 내젓는 모양을 보고서 실망을 해 무릎으로 의원의 앞으로 한 발 다가앉았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약을 쓰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의원은 또 한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망이 없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씀이요. 부인은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의원님의 힘으로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달리 무슨 힘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걸 제게 가르쳐주세요. 그것만 가르쳐주시면 제가 죽음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매우 딱하다는 듯이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꼭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지만 부인으로선 실행할 수가 없을 거요. 의원님, 그 한 가지 길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양반의 목숨만 건져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조금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의원님,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어서 가르쳐 주세요. 의원은 손으로 먼 바다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저기 떠있는 섬들이 보이지요. 저 칠산섬 말입니까? 그렇지. 7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칠산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저 7개의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옛날 진시황 같은 사람도 구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약초가 있어. 그 섬 안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 약초만 뜯어오면 저분의 병이 단박에 나을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란 옛날 중국의 황제로서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약을 구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산에고 바다에고 보낸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작은 섬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일은 없지요. 내가 들은 바로서는 도라지꽃처럼 파란 꽃이 피어있다던가요. 어쨌건 그 약초가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위험한 곳이어서 여자로선 가기가 힘들 거요. 좋은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 같은 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 2~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남편이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부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어놓아 두었던 배를 푼 다음 손수 저어 칠산섬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자로선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하던 의원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기는 했지만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불안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젓는 게 서툴러서 마음만 급했지 섬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라지꽃같이 파랗게 꽃이 피어있다는 신기한 약초. 배야, 제발 빨리 가다오. 그래서 한시바삐 그 약초가 내 손 안에 들어오도록 해다오. 내가 없는 동안 그 양반은 혼자서 미음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돌아오는가 하고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꼬박 하루 해가 다 걸려서야 부인은 작은 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느라고 하늘이 빨갰어요. 온 천지에 불이 붙은 듯한 그 붉은 낙조에 부인은 손과 옷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령님, 어서 빨리 내 눈앞에 파란 꽃 핀 약초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리 가며 저리 가며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을 턱은 없는데. 부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갑자기 기운이 빠져 풀섭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나는 약초도 못 캔 채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쯤은 애타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이도 쓰러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며 누워있는 시각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별안간 아이코나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던 길로 풀숲을 헤쳐봤더니 바로 그곳에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약초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리를 질렀어요. 손으로 덥석 잡자 도라지꽃처럼 쑥 올라와 있던 파란 꽃대는 하늘하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를 다려먹고서 눈 깜짝할 새에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남편의 건강한 모습이 눈앞에 선해왔지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 그이도 이 약초를 먹고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야. 약초를 조심하게 뽑아 그 꽃을 코끝에다 대어봤더니 향기조차 신비스러워서 술에라도 취한 것처럼 온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게 웬일인가요?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약초를 들고 있는 부인을 향해 혀를 낼름낼름 놀리는 것입니다. 부인은 기겁을 해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약초를 손에 꼭 쥔 채로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뱀을 피하려 옆으로 한 걸음을 떼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발을 떼놓으면 무엇하겠어요? 어디서 씩씩 하는 소리가 나는가 하고 있었더니 사방에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몰려와 부인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선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의원이 말하더니 이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한 발도 떼놓을 수가 없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 훌쩍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얻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 약초를 남편에게 먹여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죽는 일보다도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자기의 두 팔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온 전신이 뱀의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할 그런 계제도 아니었어요. 설령 소리를 지르고 싶다 하더라도 완전히 뱀으로 변해 있는 자기가 입이나 벌리려면 벌릴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뱀으로 변해 있으니 이제는 남편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어쩐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게 죄가 있다면 남편 병을 고치려고 했던 일밖에 없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변형을 시켜놓았을까. 저희들이 소중히 지키고 있던 고귀한 약초를 불의의 사람이 와서 뽑았다고 그래서 뱀들이 나를 이렇게 벌주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하느님, 저는 이렇게 뱀이 되어도 좋고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부디 저희 남편이나 병이나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 것도 보람이 없이 남편은 부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이 떠난 이틀째 되는 날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칠산 바다가 바라보이는 백학산 양지 바른 자리에 묻어주었지요. 무덤 만들기를 다 끝낸 뒤 땀을 닦고 있던 참인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것 봐! 어떤 큰 뱀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어. 정말 입에다 무슨 꽃 같은 걸 물고서. 육지로 올라온 뱀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날 장사를 지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내려다 가봤더니 입에 풀 한 포기를 문 뱀이 머리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어요. 그러고선 산으로 올라와 진종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다시 오막살이 초가집으로 내려간 뱀은 물고 있던 약초만 방 안에 남겨놓은 채 바다로 도로 들어가 작은 섬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죽은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비만 오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은 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뱀이 섬을 빠져나와 남편이 묻혀있는 백학산을 한 바퀴 돌다가 간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곱사등이 사위. 옛날 어느 깊숙한 산골에 곱사등이 바보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총각은 심성이 착해서 홀로 있는 어머니에게 효성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슬슬 축혀주기만 하면 남의 일도 곧잘 해주는 호인이었어요. 동작이 느리고 말하는 것이 뜸뻑뜸뻑 굼떴기 때문에 장난으로 놀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괭이를 메고서 일하러 간다고 간 그가 얼마 안 있어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안고 돌아왔어? 제 옷 좀 내어주셔요. 옷이라니, 나들이 할 때 입는 출입복 말이에요. 갑자기 출입복은 왜? 저도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를 보고 올 거라고? 아랫마을에 갑동이도 가고 건넌마을에 윤식이도 가던걸요. 사나이가 세상에 났다가 밤낮 일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저도 남들같이 벼슬이나 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셔드리려고 그래요. 기가 차오르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연당에서 잉어가 뛰니까 모중방에서 목침이 뛴다더니만 네가 미쳐도 예사로 미친 게 아니지. 그래 글도 모르는 불무식꾼이 과거를 어떻게 본단 말이냐. 그리고 한양까지 갈 여비는 또 어디 있고. 여비는 많이도 말고 좁쌀 한 알만 주셔요. 좁쌀로 여비를 하겠다고? 어머니는 갈수록 기가 찰 뿐이었지만 어쩌나 보려고 아들에게 좁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좁쌀 한 알 여기 있다. 설마 네가 나한테까지 장난을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왜 장난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곱사등이 바보 아들은 좁쌀 한 알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서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때마침 계절이 춘 3월 호시절이라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멀고 가까운 산에서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흥이 절로 나서 곱사등이 바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걸었어요.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길가의 돌덩이 위에 앉아 쉬고 그러다가 다리가 풀리면 또 둘레의 경치들을 구경하면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돈 있는 부잣집 자식들은 모두 낙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것이었지만 곱사등이 바보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일 동안 몇십리나 걸었을까요? 그러는 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갔어요. 곳곳에는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젊은이들로 꽉 차 있었고 주인집 식구들은 저녁밥을 짓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 주인이 반겼지요. 어서 오시오. 빈 방이 있겠소? 있고 말고요. 저 방이 하나 비어있소.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가 앉으니까 주인이 따라 들어와서 인사를 정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이신가요? 칠곡서 사는 사람이요. 예, 칠곡이면 동화사 절로 이름이 나 있는 데지요. 그래 어디를 가는 길이신가요? 한양 가는 길이요. 장사를 하는 분인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과거를 보러요? 그렇소. 객주집 주인은 마음속으로 세상에 이런 곱사등이가 과거를 보러 가다니 하며 곱사등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어요. 한양까지 갔다 오려면 노자도 많이 들겠네요. 노자 없이 길 나서는 사람을 보았던가요? 그러다니 곱사등이는 주머니에서 좁쌀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밤동안 이걸 잘 맡아주시오. 이게 뭐요? 보시면서 그걸 뭘로? 이까지 좁쌀 한 알로 뭘 한다고 맡고 있으라는 거요? 남의 걱정은 할 거 없이 단단히 맡아주기만 하시오. 주인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몰라도 내겐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요. 객주집 주인은 방이 떠나가라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 영업을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다 되어가지만 손님에게서 좁쌀을 맡아 있으란 말은 오늘 처음 듣소. 그러나 손님이 그렇게 해달란 청을 하니 아니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손님의 좁쌀 하나를 맡았으니 안심하시오. 다음날 곱사등이 바보가 떠나면서 좁쌀을 돌려달라니까 주인이 어색한 웃음을 웃어 보였습니다. 찾아보니 그 좁쌀은 쥐가 먹어버리고 없네요. 뭐라고요? 내가 그 좁쌀을 맡길 때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 먹어치운 걸 낸들 어떡하겠소. 여러 소리 말고 물어내시오. 좁쌀을 못 찾아주겠거들랑 그 좁쌀을 먹었다는 쥐라도 잡아서 내주시오. 원 세상에 도둑맞은 손님의 돈을 물어져 본 일은 있었지만 좁쌀 하나를 잃고 이렇게 곤욕을 당해보기는 처음이네. 승강이를 하다 견디어내지 못한 주인은 천신만고 끝에 쥐 한 마리를 잡아 내주었습니다. 곱사등이 바보는 쥐 한 마리를 주머니 안에 넣고 또 길을 걸었어요.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자 길가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객주집 주인이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반겼어요. 빈방 있소? 잊고 말고요. 어서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에 들어가 앉으면서 곱사등이 바보는 주인에게 쥐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밤동안 이 쥐를 잘 맡아주시오. 아주 귀중한 물건이요. 주인은 쥐를 받아들면서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재미난 손님도 다 잊고려. 쥐가 귀중한 물건이라니요.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곱사등이 바보가 쥐를 내어달라 했더니 주인이 아주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쥐를 찾아봤더니 간밤에 내 집 고양이란 놈이 잡아먹고 없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내가 그 쥐를 맡길 때 이 쥐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라 하지 않았소? 여러 맛 할 것 없으니 쥐를 물어주지 못하겠으면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어주시오. 꼼짝없이 고양이를 내주자 그것을 받아 아는 곱사등이 바보는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이건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밤동안 이 고양이를 잘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길을 떠날 때 주인은 곱사등이 바보를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 밤동안 고양이를 외양간에 넣어두었더니 그 외양간에 매여있던 나귀가 밟아 죽였지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고양이를 물어낼 수 없거들랑. 고양이를 밟아 죽인 나귀라도 대신해서 내주시오. 하는 수 없이 주인이 나귀를 내주자 곱사등이 바보는 그 나귀를 끌고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또 날이 저물자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나귀를 맡겼어요.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밤동안 잘 맡아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의 소가 떠받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곱사등이 바보는 그 소를 몰고 서울 남대문 밖에 있는 한 객주집에 들어가서 맡겼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떠나면서 소를 돌려달라니까 이번에는 그 집 아들이 자기 집 소인 줄 알고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갔다는 문안의 김정승 댁을 찾아갔더니 소는 이미 제사에 쓰려고 잡고 난 뒤였지요.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에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소는 제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빨리 물어주십시오. 이미 잡은 소를 지금 와서 어떡하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소도 소용없고 꼭 그 본디 소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니까 등이 굽은 곱사등인데다 그걸 가지고 오래 승강이를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 해서 정승이 타협안을 냈습니다. 소는 이미 없어진 거니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고 내게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자네 아내로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좁쌀 하나를 가지고 곱사등이 바보는 정승 사위가 되었고 그 즉시로 경상감사가 되어서 대구로 부임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곱사등이 사위 이야기는 경상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심성이 착해 어머니에게 효도도 하고 남의 일도 곧잘 도와주는 착한 청년이었던 곱사등이는 어째서 갑자기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좁쌀 한 톨만 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착하게 살던 곱사등이를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요? 결국 곱사등이는 정승사위가 되고 경상감사까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이렇듯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우리를 참 흐뭇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